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으시며 행복하고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앞니를 훤히 아는 효자. 옛날 어느 마을에 눈이 먼 아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어요. 얘야, 밖에는 함부로 나가지 마라. 어머니는 자나깨나 눈먼 아들 걱정이었어요. 눈먼 아들을 기르느라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구나. 눈먼 아이는 자라면서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눈먼 몸으로 돈도 못 버니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편안히 모실 수 있을까? 눈먼 아이는 자나깨나 이 생각뿐이었어요. 자기의 뜻대로 안 되니 그저 마음만 아팠습니다. 눈먼 아이는 정성을 다해 기도했어요. 천지신명이시여, 저는 앞을 보지 못하옵니다. 어머니를 도와드리려 하니 장님이니 도울 수가 없습니다. 저 때문에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도울 길을 열어주십시오. 눈먼 아이는 100일 동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00일이 되는 날이었어요. 오, 세상 일이 훤히 보이네. 눈먼 아이는 머릿속에 세상 일이 훤히 내다보였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훤히 보였지요. 이건 천지신명이 나에게 힘을 주신 거야. 눈이 먼 대신에 앞을 내다보는 힘을 주신 거야. 눈먼 아이는 너무도 기뻤습니다.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의 지난 일이 훤히 보였지요. 또그 사람의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보이니 참으로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눈먼 아이가 마루에 앉아 있었지요. 사냥하는 매를 잃어버렸으니 이걸 어쩐담. 이 매가 없으면 사냥을 할수 없는데 이거 야단났군. 매가 어디에 있을까? 사냥꾼이 지나가면서 중얼거렸지요. 매를 잃었다고요? 눈먼 아이가 마루에서 일어서면서 물었습니다. 그래, 사냥을 하다가 매를 잃어버렸단다. 정말 야단났구나. 사냥꾼은 매를 찾기 위해 이리저리 살폈지요. 제가 매가 있는 곳을 알고 있어요. 눈먼 아이는 태연히 말했습니다. 뭐라고? 매가 있는 곳을 안다고? 사냥꾼은 믿어지지 않았지요. 네, 여기서 얼마 되지 않은 곳에 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네가 어찌 매가 있는 것을 아니? 저는 알수 있어요. 매는 뒷마을 정승댁 사랑방 기둥에 매여 있어요. 거짓말인지 한번 가보세요. 사냥꾼은 눈먼 아이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여 뒷마을 정승댁을 찾아갔습니다. 오, 정말 매가 기둥에 매여 있네. 사냥꾼은 신통하게 생각했지요. 죄송합니다만 저 기둥에 매여 있는 매는 저의 것입니다. 저 매를 찾으러 왔습니다. 사냥꾼은 공손히 절을 하며 말했지요. 어떻게 매가 여기 있는 줄 알았는가? 어제 매한 마리가 날아왔기에 주인이 올 때까지 메어 두었는데. 정승은 사냥꾼의 말을 듣고 너무도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앞마을에 사는 눈먼 아이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눈을 감고도 모든 일을 다 아는 모양입니다. 사냥꾼은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어요. 허허, 그거 참 신기한 일이로군. 정승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온 얼굴에 웃음을 띄었습니다.
그럼 저 매를 가져가겠습니다. 그러게 임자가 왔으니 마땅히 가져가야지. 정승은 하인에게 매를 풀어주라고 했지요. 사냥꾼은 매를 찾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내가 마침 용한 점쟁이를 찾는 참이었는데 잘 됐구나. 정승은 하인을 시켜 눈먼 아이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네가 세상 일을 훤히 내다본다기에 불렀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정승은 큰 기침을 한번 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알아맞힐 수 있느냐? 대감마님 말씀해 보십시오. 눈먼 아이는 허리를 굽혀 말했습니다. 지금 내 외아들이 병이 깊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병에는 무슨 약을 쓰면 좋을지 한번 말해 보려무나. 정승의 말에 눈먼 아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삼각산에 가면 제일 꼭대기에 구절초가 피어 있습니다. 바위 틈에 피어 있는 구절초 세 뿌리만 캐다가 다려 먹으면 감쪽같이 나을 것입니다. 구절초는 산 국화의 일종입니다. 눈먼 아이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네 말을 믿어도 되겠느냐? 정승은 믿었지 않은 모양입니다. 제가 어찌 대감님께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틀림없을 겁니다. 그래, 그럼 한번 속는 셈 치고 구절초를 구해야겠구나. 정승은 하인을 시켜 삼각산 꼭대기에 핀 구절초를 캐오게 했습니다. 과연 눈먼 아이의 말대로 구절초가 있었습니다. 신기하도다. 정승은 너무도 기뻤어요. 참으로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정승은 구절초를 다려 외아들에게 주었지요. 외아들은 보름 만에 병이 나았습니다. 재주가 너무나 놀랐구나. 네 덕분에 귀여운 외아들을 살렸으니 무엇으로 이 은공을 갚을꼬? 정승은 눈먼 아이를 불러 말했지요. 대감마님 은공이라니요. 그건 당치 않은 말씀입니다. 허허, 마음씨까지 착하구나. 그렇지 않다. 사람은 은혜에 보답할 줄 알아야 하느니라. 너의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겠느냐? 정승은 매우 기뻐하며 눈먼 아이에게 많은 돈을 주었습니다. 정승의 집에선 잔치가 벌어졌어요. 싸늘하던 온 집안에 갑자기 훈훈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참으로 신통한 아이야. 아니지, 효성이 지극하니까 하늘이 돌봐준 거야. 눈이 잘 보이는 사람보다 더잘 보니 어디 장님이라고 할수 있겠는가? 이 소문을 들은 동네 사람들은 눈먼 아이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지요. 눈먼 아이도 너무나 기뻤습니다. 어머니, 우리도 이제 잘살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부터 어머니를 편안하게 모실게요. 눈먼 아이가 많은 돈을 어머니 앞에 내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게 웬 돈이니? 어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너무 놀라지 마세요. 이 돈은 뒷마을 대감마님께서 주신 거예요. 뭐라고? 대감마님이 이 많은 돈을 주셨다고? 예, 정말이에요. 아니다, 눈먼 니가 어떻게 이 돈을 그냥 받을 수 있겠니?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어머니는 많은 돈에 불안을 느꼈습니다. 눈먼 아이는 어머니에게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그때 정승댁 하인이 떡을 한시로 가져왔습니다. 하인의 말을 들은 어머니가 그제서야 마음을 놓았지요. 눈먼 아이는 부자가 되어 어머니를 편안히 잘 모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에서 마을로 퍼져갔지요.
나라의 임금에게까지 알려졌습니다. 임금님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눈먼 아이를 불러 물었지요. 눈먼 아이는 모든 걸 척척 알아맞혔습니다. 그때마다 눈먼 아이는 많은 돈과 상을 받았지요. 눈이 먼 아이의 효심을 하늘이 알아 복을 내린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했답니다. 사기꾼을 속인 바보 아저씨. 옛날 어느 마을에 어리숙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바보 아저씨라고 놀려댔지요. 하지만 마음씨가 좋은 그는 그냥 씩 웃어 넘기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바보 아저씨의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급히 돈이 필요하니 황소를 팔아오세요. 우리 황소는 튼튼하니까 적어도 250루피아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루피아는 인도네시아의 화폐 단위를 말합니다. 알았소. 걱정 마. 바보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요. 그런데 이웃에 사는 마음씨 고약한 부숙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헤헤, 저 바보를 멋지게 속여 넘겨야지. 그날 밤 부숙은 친구 초래과 초캐를 불러 바보 아저씨를 속일 계획을 짰습니다. 다음날 아침 바보 아저씨는 계획대로 황소를 끌고 집을 나섰지요. 동구 밖에 이르자 부숙이 어슬렁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아침 일찍 어디를 가십니까? 부숙의 말에 바보 아저씨는 부르툭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 황소를 팔러 장에 간다네. 부숙은 이상하다는 듯이 다시 물었지요. 황소라니? 무슨 황소 말입니까? 이게 황소가 아니면 뭔가? 바보 아저씨는 황소의 엉덩이를 툭툭 치며 말했지요. 탁하기도 하지. 염소를 황소라고 하다니. 부숙은 혀를 끌끌 차며 가버렸지요. 내가 속을 줄 알고. 바보 아저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얼마 후 바보 아저씨는 초캐를 만났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염소를 몰고 어딜 가시나요? 초캐도 반갑게 인사를 했지요. 무슨 소리야? 이건 염소가 아니라 황소라고. 바보 아저씨는 성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농담도 잘 하시는군요. 그래, 이 염소를 얼마에 파실 생각이세요? 초켈은 황소 주위를 한 바퀴 돌았지요. 500루피아는 받아야지. 세상에, 누가 염소 한 마리 값으로 500루피아를 내겠어요? 자, 잘 보라니까. 이게 어떻게 염소란 말인가? 바보 아저씨는 고삐를 틀어지며 말했지요. 정말 이상하시네. 염소를 황소라니. 초켈도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가버렸습니다. 눈을 씻고 봐도 황소가 틀림없는데 다들 왜 저러지? 바보 아저씨의 머릿속은 뒤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해졌지요. 그때 길 맞은편에서 초래기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일찍 어디 가십니까? 장에 간다네. 바보 아저씨는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이 염소를 팔러 가십니까? 초래도 염소라고 하자 바보 아저씨는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염소라고 하더니 이놈이 정말 염소 아니야? 바보 아저씨는 얼떨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힘들게 장에 가지 마시고 제게 파세요. 염소값은 후하게 드리겠습니다. 초래기 웃옷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500루피아는 받아야 하는데. 바보 아저씨는 자신 없게 말했어요. 그러지 마시고 100루피아 드릴 테니 제게 파세요. 염소값으로 100루피아면 후한 거예요. 바보 아저씨는 얼떨결에 100루피아를 받고 황소를 팔았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와 다짜고짜 아내에게 신경질을 냈지요. 당신은 날 놀림감으로 만들었소. 염소를 황소값을 받고 팔아오라고 하다니.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내가 어리둥절해서 물었습니다. 바보 아저씨는 장에가는 도중에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고, 못 살아. 500루피아를 되찾기 전에는 집에 돌아올 생각 말아요. 아내는 바보 아저씨를 집 밖으로 밀어내고 문을 쾅 닫았지요. 어디 두고 보자, 이 나쁜 녀석들. 바보 아저씨는 씩씩거리며 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식당과 담배 가게 들러 주인에게 돈을 주며 부탁했어요. 조금 있다가 제가 친구들을 데려올 테니 잘 대접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머리를 흔들면서 종을 울리면 돈 잘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럼 부탁할게요. 가게 주인은 그러겠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바보 아저씨는 장을 돌아다니며 부숙 일행을 찾았습니다. 마침 그들은 막 황소를 팔아 돈을 챙기고 있었지요. 바보 아저씨는 일부러 반갑게 말을 걸었습니다. 마침 여기들 계셨군요. 제가 염소 판 돈으로 점심을 살게요. 그래요, 좋지요. 새 사기꾼은 바보 아저씨가 완전히 속은 줄 알고는 눈물을 찔끔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보 아저씨를 따라가서 배부르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바보 아저씨는 식당을 나서며 물었어요. 여기 얼마입니까? 네, 30루피아입니다. 바보 아저씨는 머리를 흔들며 종을 울렸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요. 돈 잘 받았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새 사기꾼은 어리둥절해 했지요. 하지만 바보 아저씨는 아무렇지 않은 듯 음식점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바보 아저씨는 담배 가게에 들러 담배를 샀지요. 그리고는 또 머리를 흔들며 종을 울렸습니다. 네, 돈 잘 받았습니다. 또 오십시오. 담배 가게 주인도 꾸벅 인사를 했지요. 새 사기꾼은 깜짝 놀라 바보 아저씨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머리를 흔들자 종소리가 나던데. 돈도 안 냈는데 잘 받았다니요. 바보 아저씨는 머뭇거리며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실 그건 우리 집안의 비밀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얘기하지 않을게요. 바보 아저씨는 못 이기는 척하며 낡은 종 하나를 들어보였지요. 사실 이 종은 우리 집안의 가보라네. 물건을 산 후 종에 대고 머리를 흔들면 주인은 돈을 받은 것으로 착각하게 되지. 우리에게 파세요. 400루피아 드릴게요. 안 돼. 500루피아면 몰라도. 여기 있어요. 500루피아. 부숙은 얼른 500루피아를 주고 종을 샀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바보 아저씨는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돌아갔습니다. 에헤이, 바보 같은 일하고 이런 귀한 물건을 단 500루피아에 팔다니. 그러게 말이야. 우리 이젠 부자다. 새 사기꾼은 들떠서 비싼 음식만 파는 식당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비싼 음식을 시켜 먹었지요. 에헴, 여기
음식값이 모두 얼마요? 부숙이 뻥이면서 물었지요. 50 루피아 되겠습니다. 그러자 부숙은 고개를 흔들며 종을 울렸습니다. 초래가 초켈도 같이 머리를 흔들었지요. 손님, 음식을 드셨으면 돈을 내셔야지요. 종은 왜 울리세요? 주인이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았지요. 주인이 잘못 들었나 봐. 어디 다시 해볼까? 새 사기꾼은 다시 고개를 흔들며 종을 딸랑딸랑 울렸습니다. 아니, 내라는 돈은 안 내고 왜 머리랑 종은 자꾸 흔드는 거야? 안 되겠군. 얘들아, 이 녀석들을 흠신 두들겨줘라. 식당 주인은 힘센 사람들을 시켜 새 사기꾼을 혼내주었습니다. 결국 사기꾼들은 심하게 얻어맞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허둥지둥 장을 떠났습니다. 한편 집으로 돌아온 바보 아저씨는 아내에게 되찾은 돈을 내밀며 큰 소리를 쳤답니다. 삼형제의 소원. 옛날에 배나무를 소중하게 가꾸며 살아가는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삼형제 중에 한 사람은 늘 배나무를 지켰지요. 어느 날 하느님이 한 천사를 불렀습니다. 저 가난한 삼형제를 도와주고 오너라. 천사는 초라한 나그네로 꾸미고 삼형제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마침 막내가 배나무를 지키고 있었지요. 젊은이 배가 고픈데 배 하나만 따주구려. 나그네가 부탁하자 막내는 얼른 배 세 개를 따주었습니다. 자, 받으세요. 저쪽에 열린 배는 형님들 거예요. 그래서 이것밖에 드릴 수가 없군요. 고마워요, 젊은이. 배를 받아든 나그네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다음 날은 둘째가 배나무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나그네가 다시 찾아왔지요. 젊은이, 배가 고픈데 배 하나만 따주구려. 그러자 둘째도 얼른 배 세 개를 따주었지요. 저쪽에 열린 배는 다른 형제들 거예요. 그래서 이것밖에 드릴 수가 없군요. 나그네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첫째가 배나무를 지키고 있었지요. 그런데 또 그 나그네가 나타났습니다. 젊은이, 배가 고픈데 배 하나만 따주구려. 첫째도 얼른 배 세 개를 따주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천사는 신부처럼 꾸미고 삼형제의 집을 찾아갔지요. 자네들이 아주 착하고 성실하다는 소문을 들었네. 소원을 들어줄 테니 말해보게. 신부는 첫째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자네 소원은 뭔가? 첫째는 이상하다는 듯이 강물을 바라보며 말했지요. 저 강에 포도주가 흐르고 제가 그 포도주의 주인이 되었으면 좋겠군요. 그러자 신부는 지팡이로 하늘에 십자가를 그었습니다. 순간 강물은 모두 포도주로 변했어요. 그러더니 어디선가 많은 일꾼들이 나타나 포도주를 항아리에 담는 것이었습니다. 신부는 둘째에게 물었어요. 자네 소원은 뭔가? 둘째는 비둘기 떼가 모이를 쪼는 모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기 저 비둘기들이 모두 양으로 변하고 제가 그 양떼의 주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부는 다시 지팡이를 들어 하늘에 십자가를 그었습니다. 그러자 비둘기 떼가 모두 양으로 변했지요.
양젖을 따는 하녀들과 양치기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신부는 마지막으로 막내에게 물었어요. 그래, 자네 소원은 뭔가? 막내는 한참 생각하고 나서 말했지요. 하느님께 사랑받는 신앙심 깊은 아가씨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좀 어려운 소원이구나. 이 세상에 그런 아가씨는 딱 세 명뿐이야. 하지만 두 명은 이미 결혼을 했지. 나머지 한 명은 어떤 나라의 공주인데 벌써 훌륭한 두 왕자가 정원하러 와 있단다. 아무튼 궁전으로 가서 사과를 바쳐보도록 하자. 막내와 신부는 사과를 가지고 신앙심 깊은 공주가 사는 궁전으로 갔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청혼을 할 때 사과를 바치는 풍습이 있었거든요. 궁전에 도착하니 때마침 두 왕자가 공주에게 사과를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내도 가지고 온 사과를 공주에게 바쳤지요. 임금님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 가난한 젊은이도 청혼하러 왔단 말인가? 그러자 신부가 나섰습니다. 임금님, 겉모습만으로는 하느님이 누구를 가장 사랑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말인가? 누가 하느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지 세 사람을 시험해 보세요. 어떻게 말인가? 공주님께서 세 사람을 위해 포도나무 세 그루를 심게 하세요. 그래서 내일 아침 포도가 열린 나무에 젊은이를 사위로 삼으세요. 그러면 한번 시켜보도록 하지. 임금님의 명령에 따라 공주는 세 사람을 위해서 각각의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임금님은 신하들을 데리고 정원으로 갔지요. 아니, 저럴 수가. 막내의 포도나무에만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 있었습니다. 마침내 막내는 신앙심 깊은 공주와 결혼했지요. 하지만 임금님은 가난한 막내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막내와 공주를 숲으로 내쫓았습니다. 1년 후 하느님은 다시 천사를 불렀어요. 다시 땅으로 내려가서 그 삼형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살펴보거라. 하늘나라로 돌아갔던 천사는 이번에는 거지로 모습을 바꾸고 삼형제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거지는 먼저 첫째를 찾아가 부탁했습니다. 목이 말라 그러니 포도주 한 모금만 주세요. 거지에게 줄 포도주가 어디 있어? 어느새 첫째는 지독한 구두쇠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지로 꾸민 천사는 지팡이로 하늘에 십자가를 그었습니다. 그러자 포도주가 흐르던 강은 예전처럼 물이 흐르는 보통 강이 되고 말았어요. 너는 하느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니 옛날처럼 배나무나 지키며 살아라. 거지는 엄숙한 목소리로 첫째를 꾸짖었습니다. 이윽고 거지는 목작을 하는 둘째에게 찾아갔습니다. 배가 고파 그러니 양젖 한 그릇만 주세요. 하지만 둘째 역시 구두쇠가 되어 있었어요. 이봐, 양젖이 남아 도는 줄 알아. 거지는 이번에도 지팡이로 하늘에 십자가를 그었습니다. 그러자 양들은 모두 비둘기로 변해 날아가 버렸지요. 너도 하느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어. 그러니 옛날처럼 배나무나 지키도록 해라. 거지는 둘째에게도 호통을 쳤습니다. 거지는 마지막으로 막내가 사는 숲속에
오두막을 찾아갔어요.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주세요. 막내 부부는 따뜻하게 거지를 맞아주었습니다. 누추하지만 들어오세요. 그런데 대접할 음식이 없어서 어쩌죠? 괜찮습니다. 그냥 보통 때 드시는 것을 조금만 나눠주세요. 막내 부부는 몹시 난처했습니다. 오래전에 빵이 떨어져서 풀뿌리를 삶아 먹고 있었거든요. 할 수 없지. 이거라도 정성껏 대접합시다. 막내는 아내를 위로하며 소뚜껑을 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솥 안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이 가득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손님을 대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막내 부부는 서둘러 손님이 마실 물을 길어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컵에 물을 따르자 포도주로 변했지요. 이럴 수가. 하느님, 감사합니다. 막내 부부는 다시 한번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순간 거지는 지팡이로 하늘에 십자가를 그었습니다. 그러자 허름한 오두막이 화려한 궁전으로 변했습니다. 당신들 곁에는 항상 하느님의 은혜가 함께할 것입니다. 어느새 거지는 천사로 변해 두 사람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마음씨 착하고 신앙심이 깊은 막내 부부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굿옷의 맹꼽추를 혼내준 봉이 김선달. 아니, 맹꼽추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인데 모두들 그 사람 이야기만 하는 거요? 주막 한 구석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나그네가 물었어요. 그 사람은 봉이 김선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조선 팔도를 방랑하면서 운치 있는 시를 쓰기도 하고 때로는 나쁜 사람을 골려주기도 하던 선비지요.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맹꼽추가 얼마나 지독한지 선비님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그럼요. 어쩌면 너무 지독하게 굿옷에 노릇을 해서 그 벌로 대대로 꼽추로 사는지도 모르지요. 사람들은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을 김선달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얼마 전 맹꼽추는 아버지와 강을 건너다가 급한 물살에 휘말리게 되었대요. 맹꼽추는 겨우겨우 급류를 빠져나왔지만 나이가 많은 아버지는 쉽게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강가에서 맹꼽추는 동네 쪽을 향해 이렇게 외쳤대요. 사람 살려요! 우리 아버지가 물에 빠지셨어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 제발 아버지 좀 구해주세요. 그러자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던 맹꼽추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야, 이놈아, 돈을 얼마든지 주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성냥 이상은 절대 못 준다고 해라. 미련한 맹꼽추는 아버지의 말대로 지나가던 사람과 돈을 가지고 흥정을 했지요. 그러는 사이 아버지는 물에 빠져 죽고 말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맹꼽추는 더 지독하게 그릇에 노릇을 했지요. 거지가 밥동량을 하러 오면 바가지를 깨고 실컷 부려먹은 머슴에게 품삯을 주기는커녕 빈손으로 쫓아내기도 했지요. 맹꼽추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김선달은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그래요. 그렇게 못된 사람을 내가 그냥 놔둘 수 없지. 계속 지독한 짓을 하다가는 금코 다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말겠소. 김선달은 사람들에게 아주 용한 의원이
마을 주막에 왔다는 소문을 내게 했어요. 그 소문인 금세 맹꼽추의 귀에도 전해졌지요. 맹꼽추는 평소 자신의 굽은 등을 고치고 싶었기에 불이 나게 주막으로 달려갔어요. 오연님, 제발 제 등을 한 번만 봐주십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내 당신 같은 사람을 많이 고쳐보았으니 나만 믿으시오. 김선달은 맹꼽추와 함께 그의 집으로 향했어요. 맹꼽추네 집은 으리으리한 99칸 기와집이었지요. 집안에 들어서자 김선달이 점잖게 말했어요. 당신 얼굴빛을 보니 몸이 많이 약한 듯하오. 좋은 약도 몸이 건강해야 듣는 법이오. 그러니 소를 잡아서 열흘 동안 쇠고기 요리만 해먹도록 하시오. 소를 잡으라고? 내가 어떻게 기른 소인데? 아니야, 그래도 평생 꼽추로 사는 것보다는 소를 잡는 게 낫지. 맹꼽추는 눈물을 머금고 소를 잡아 음식을 만들었어요. 오색 빛깔의 산적도 만들고 지글지글 불고기도 만들고 구수한 고깃국도 끓였지요. 맹꼽추는 재산이 아까웠지만 병을 고치겠다는 생각에 꾹 참았어요. 열흘 동안 쇠고기 요리를 하느라 맹꼽추는 집안의 소를 다 잡아야 했어요. 열흘이 지나고 맹꼽추가 김선달에게 말했지요. 저 의원님, 열흘 동안 쇠고기로 몸보신을 했으니 이제 약을 지어주시지요. 좋소. 그럼 진맥부터 짚어볼까? 김선달은 맹꼽추의 맥을 잡고 한동안 심각한 표정을 짓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허, 당신의 몸이 생각보다 많이 약한 모양이군. 앞으로 한 달 동안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먹으면서 기를 더 보충해야겠소. 맹꼽추는 펄쩍 뛰었지요. 그동안 잡은 소들도 아까워서 밤에 잠도 안 올 지경인데 이번에는 돼지와 닭까지 잡아야 하다니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하지만 꼽추 신세를 면할 수 있다는 말에 이번에도 김선달의 말에 따르기로 했지요. 김선달은 맹꼽추가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날마다 잔치를 벌였어요. 잔치는 한 달 동안이나 계속 이어졌지요. 덕분에 동네 사람들 모두가 맛있는 음식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어요. 오랜만에 줄인 배를 채운 사람들은 모두 기뻐했지요. 정말 희한한 일이군. 천하에 둘도 없는 구두쇠 맹꼽추가 잔치를 벌이다니 말이야. 그러게 말이야. 어쨌거나 맹꼽추 덕분에 사흘 만에 배를 채워보는 그려. 드디어 약속한 한 달이 지나자 김선달이 입을 열었어요. 이제 당신 몸이 많이 건강해졌소. 오늘부터 약을 쓸 테니 하인들에게 떡판과 떡매를 가져오게 하시오. 맹꼽추는 김선달의 말이 너무나 어이가 없었지만 그가 시키는 대로 했지요. 김선달은 두 손에 떡매를 들고는 맹꼽추에게 말했어요. 자, 이 떡판 위에 엎드리시오. 아, 예? 떡판 위에요? 맹꼽추는 영문도 모른 채 떡판 위에 엎드렸어요. 김선달은 들고 있던 떡매를 하늘 높이 치켜 들고는 떡매로 떡을 치듯 맹꼽추의 등을 내리쳤지요. 으악! 사람 살려! 아니,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갑작스런 떡매 세리를 받은 맹꼽추는 너무 놀라 벌떡 일어났어요. 두 눈에서 눈물이 찔끔 나왔고 떡매로 맞은 등은 끊어질 듯 아팠지요. 이 떡매로 쳐서 자네의 굽은 등을 펴려는 거리실세. 굽은 등을 펴는 것은 떡매가 최고라고.
이렇게 하면 정말로 등이 펴진단 말이지요. 맹꼽치의 얼굴은 겁에 질려 새파랗게 변해 있었어요. 하지만 그분 등을 펴기 위해 맹꼽치는 벌벌 떨며 떡판 위에 다시 엎드렸지요. 자, 한 대 더 때리네. 퍽! 으악! 두 대까지 맞자 맹꼽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떡판에서 벌떡 일어나 도망치기 시작했지요. 나리, 평생 꼽추로 살아도 좋습니다. 이러다가는 떡매에 맞아 죽고 말 거예요. 놀란 맹꼽추는 한 손으로 등을 잡고 뒤뚱거리면서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대문 밖으로 내달렸어요. 그 모양새가 어찌나 안 돼 보였던지 마을 사람들은 맹꼽추를 보고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그래도 당신 덕분에 마을 사람들 모두 한 달 동안 만난 음식을 실컷 먹지 않았소. 당신 뜻이 어떻든 이번 기회에 좋은 일을 했으니 다음 세상에서 당신은 꼽추병을 꼭 고칠 수 있을 거요. 그날 이후 맹꼽추는 자기 재산만을 아끼는 마음을 버릴 수 있었답니다. 홍수를 예언한 효자. 옛날 아득한 옛날이었습니다. 평양성 밖에 성이 설씨인 사람이 살았지요. 설씨는 가난했습니다. 날마다 새끼를 꼬고 집신을 삼아 팔아 겨우 끼니를 이어갔지요. 홀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효자였습니다. 설씨라 부르지 않고 설효자라고 불렀지요. 설효자는 며칠 동안 꼰 새끼와 집신을 한짐 지고 평양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은 삽시간에 새끼와 집신을 팔 수 있었어요. 설효자는 새끼와 집신을 판 돈으로 고등어 한 마리를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성을 나섰지요. 벌써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동 강가에 이르렀을 때는 해가 져서 어둑어둑했지요. 설효자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벌써 지나는 손님들의 발길도 끊겼습니다. 혼자 부지런히 걸었어요. 저만치서 시커먼 물체가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물고기를 짊어지고 가는 어부였지요. 야, 물고기 한번 크다. 지게에 걸쳐있는 물고기는 굉장히 컸습니다. 설효자는 어부의 뒤를 바짝 따랐지요. 물고기가 꿈틀댈 때마다 어부는 비틀거렸습니다. 짊어지고 가는 물고기 이름이 무엇입니까? 설효자는 어부에게 물었어요. 잉어입니다. 아니, 그렇게 큰 잉어도 있어요? 글쎄, 나도 처음 보는 잉어입니다. 그렇게 큰 잉어를 어디서 잡았습니까? 대동강에서 잡았지요. 설효자는 지게 있는 잉어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잉어는 입을 딱 벌리고 펄떡펄떡 뛰었습니다. 잉어는 설효자를 물끄러미 쳐다봤지요. 오, 이상하다. 잉어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듯한데. 설효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쉬어갑시다. 어부는 어깨가 아픈지 지게를 길가에 내려놓으며 말했지요. 설효자도 걸음을 멈추고 신기한 듯 잉어를 바라보았습니다. 잉어의 눈에선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말 못하는 물고기이긴 하지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설효자는 잉어가 불쌍해 보였어요. 이 잉어를 내게 파십시오. 돈이나 많이 내십시오. 그럼 왜 안 팔겠습니까? 어부는 싱긋이 웃었지요.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글쎄옵시다. 아무리 못 받아도 두냥은 받아야겠습니다.
마침 서류자의 주머니엔 남은 돈이 두 냥 들어있었지요. 여기 두 냥 있습니다. 서류자는 서슴지 않고 돈을 내주고 잉어를 샀습니다. 서류자는 돈이 있어야 당장 내일부터 끼니를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까맣게 잊고 잉어를 사버렸지요. 서류자는 잉어를 자기 지게에 옮겨 싣고 강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자, 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잘 살아라. 서류자는 잉어를 강물에 놓아주었습니다. 잉어는 죽음 직전에 살아나서 매우 기쁜 모양입니다. 꼬리를 치며 물속으로 헤엄쳐 들어갔어요. 서류자는 흐뭇한 마음으로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빈손으로 돌아온 게 이상했습니다. 서류자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내 알았지요. 잉어를 사서 살려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잘했다. 그건 어미에게 밥 한 끼 주는 것보다 낫구나. 목숨 있는 잉어를 살려주는 것도 다 이 어미에게 효도하는 것과 같다. 하늘이 너의 행동에 감동하여 은혜를 갚을 것이다. 어머니도 몹시 기뻐했습니다. 서려자는 피곤하여 이내 잠자리에 들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설효자 앞에 눈부시게 화려한 옷을 입은 아이 두 명이 나타났어요. 설효자에게 공손히 절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누구냐? 우리들은 용궁에서 온 사자들입니다. 용왕께서 지금 효자를 부르십니다. 우리와 함께 가시지요. 뭐라고? 용왕께서 나같이 천한 사람을 무엇 때문에 부르시지? 서려자는 용궁이라는 말에 깜짝 놀라 다시 물었습니다. 그건 우리들도 잘 모릅니다. 가보시면 알 일입니다. 어서 같이 갑시다. 용궁의 사자들은 재촉했습니다. 서려자는 사자들을 따라 집을 나섰지요. 용궁에 이르렀습니다. 아주 으리으리했어요. 서류자는 용왕 앞에 나가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대가 평양성 밖에 사는 서류자인가? 용왕이 온 얼굴에 웃음을 띠며 물었지요. 네, 그러합니다. 먼 길을 오느라 수고가 많았도다. 황공하옵니다. 여기까지 와주어서 정말 고맙도다. 짐이 그대를 부른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대의 큰 은혜를 갚기 위함이니 마음 놓고 즐기기를 바라노라. 용왕은 서류자에게 푸짐한 음식을 차려주었습니다. 서류자는 어리둥절하기만 했지요. 저에게 은혜라 하옵시온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사옵니다. 내가 그 말을 잊었구나. 다름이 아니라 그대는 어제 내 아들을 구해준 은인이로다. 용왕은 껄껄 웃으면서 말했지요. 네? 서류자는 어찌된 까닭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구해줬단 말인가? 서류자는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허허, 어제 내 아들이 어부에게 잡혀서 죽게 된 것을 그대가 돈 두 냥을 주고 사서 놓아주지 않았는가? 그 잉어가 바로 내 아들이로다. 이 용궁의 왕자이지.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으리오? 서류자는 그제서야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무슨 큰 은혜가 되겠사옵니까? 황공하여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서류자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지, 그대는 너무 겸손하구나. 정말 큰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도다. 오늘은 마음껏 즐기도록 하여라. 용왕은 시녀들에게 명하여 아들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잠시 후 용왕의 아들이 들어왔지요.
서료자에게 정중히 절을 했습니다. 서료자도 당황하여 맞절을 했지요. 저를 살려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엇으로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작은 정성이나마 음식을 차렸습니다. 많이 드십시오. 서료자는 이렇게 환대를 받으며 용궁에서 며칠을 보냈지요. 그런데 집이 궁금했습니다. 그동안 융숭한 대접을 받았사옵니다. 평생을 두고 용왕님의 후의를 잊지 않겠사옵니다. 그런데 집을 비운 지가 오래돼서 너무나 궁금하옵니다. 저는 이만 집에 돌아갈까 합니다. 서려자는 용왕에게 아뢰었지요. 용왕은 서운하게 여기며 며칠만 더 놀다 가라고 했습니다. 아니옵니다. 그동안 마음껏 즐겼사오며 또 충분한 휴식을 취했사옵니다. 그만 저를 집으로 보내주시옵소서. 서려자는 간곡히 청했습니다. 꼭 가야겠다면 억지로 붙잡지 않겠도다. 다만 그대는 내 아들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니 무엇으로라도 보답해야겠는데 소원을 말해보려무나. 영왕은 어쩔 수 없이 허락하면서 소원을 물었지요. 이처럼 대접을 받고 무엇을 더 원하겠사옵니까? 그저 이대로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서려자는 사양했습니다. 안될 말이로다. 내 도저히 그대 같은 은인을 그대로 돌려보낼 수 없으니 어서 무엇이든 한 가지만 말해보려무나. 그렇습니다. 더 이상 사양함은 예의가 아닌 줄 압니다. 옆에 있던 왕자도 어서 소원을 청해보라고 했지요. 그럼 한 가지만 청을 드리겠사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었고 평양의 대동강이 해마다 장마가 져서 홍수가 나옵니다. 그 홍수 때문에 백성들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사옵니다. 그 대동강의 물흐름을 모란대 쪽으로 돌려주시면 평양성 백성들이 고통을 면할 수가 있사옵니다. 서려자는 소원을 말했지요. 참으로 기특한 말이로다. 자기 한 몸의 부귀를 생각하지 않고 많은 사람을 위해 마음을 쓰니 내 어찌 기꺼이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리요. 사흘 후에 대동강 물을 모란대 쪽으로 돌려줄 것이니 그리 알거라. 그런데 한 가지 미리 알려줄 것은 강물을 돌리기 위해 큰 비를 내리게 할 것인즉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널리 알려 피해가 없도록 하라. 용왕은 서료자의 착한 마음씨에 감동하여 선선히 허락했습니다. 서료자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용궁을 나왔지요. 그때 꿈을 깼습니다. 어느새 날이 밝았어요. 그거 참 이상한 꿈이로구나. 서료자는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지요. 그 길로 평양성으로 들어갔습니다. 큰 비가 내릴 테니 홍수에 대비하십시오. 서료자는 큰 소리로 외치며 돌아다녔지요. 그러나 아무도 서료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했지요. 곧 큰 비가 내려 홍수가 날 것이니 대피할 준비를 하세요. 서려자는 목이 쉬도록 외치며 돌아다녔지요. 이 소문은 곧 관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서려자는 관원에게 붙잡혀 갔지요. 나는 어찌하여 터무니없는 헛소문을 퍼뜨려 민심을 소란하게 하느냐. 원님은 서려자를 민심 소란죄로 옥에 가두었습니다. 서려자가 옥에 갇히게 되자 하늘에서는 검은 구름이 모여들었습니다. 천둥 번개가 번쩍거렸지요. 이내 굵은 빗줄기가 떨어졌습니다. 빗방울은 점점 굵어졌어요. 비는 쉬지 않고 며칠 동안 계속 쏟아졌어요. 대동강 물은 마침내 넘쳐 흘렀습니다.
강물은 평양선 안으로 삽시간에 흘러들었어요. 평양성 안은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이때 모란대 밑에서 큰 용 한 마리가 하늘로 올라갔지요. 그곳에 큰 웅덩이가 생겼습니다. 성 안으로 흘러들어간 물이 모란대 쪽으로 흘렀습니다. 성 안의 물이 삽시간에 빠졌어요. 미처 대피를 못하고 허둥대던 백성들은 단번에 물이 빠지자 겨우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성 안에 물이 빠지자 비가 그치고 날씨가 개었어요. 모란대 자리엔 깎아 세운 듯한 큰 바위가 병풍처럼 서 있었고 그 밑엔 큰 소가 생겼습니다. 이때 대동강의 물줄기가 지금의 자리로 옮겨졌다 합니다. 그 후 아무리 비가 와도 대동강 물은 넘쳐 흐르지 않았답니다. 평양성은 큰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서료자는 관가에서 풀려났습니다. 서료자는 평양성 안의 백성들을 구한 예언자다. 백성들은 이렇게 서료자를 우러러 보았다고 합니다. 나무꾼의 아름다운 아내. 캄캄한 밤,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무꾼 가이오쿠가 사는 깊은 산속에도 어느새 겨울이 찾아왔어요. 가이오쿠는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얘야, 날씨가 너무 추워졌구나. 어머니는 낡은 이불을 덮고 덜덜 떨었습니다. 내일 장에 가서 새 이불을 사다 드릴게요. 가이오쿠는 나무를 팔아 모아둔 돈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장으로 가던 가이오쿠는 키키 하는 새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어? 이게 무슨 소리지? 가이오쿠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눈처럼 새하얀 학이 날갯죽지에 화살을 맞고 쓰러져 있었어요. 저런 나쁜 사람들 같으니라고? 가이오쿠는 얼른 화살을 뽑아주었습니다. 학은 몇 번 날개짓을 하더니 회색빛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그때 사냥꾼이 헐레벌떡 달려왔지요. 아니, 내가 잡은 학을 왜 놓아주는 거야? 사냥꾼은 눈을 부라리며 따지고 들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가이오쿠는 이불을 사려던 돈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래, 가이오쿠, 잘했다. 잘했어. 사정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가이오쿠의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누군가가 가이오쿠네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밤늦게 누구세요? 가이오쿠는 조심스레 문을 열었지요. 문 앞에 아름다운 아가씨가 서 있었습니다. 눈처럼 하얀 피부에 석탄처럼 까만 머리카락을 한 예쁜 아가씨였습니다. 여행을 하다 보니 밤이 너무 깊어서요. 제발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가이오쿠는 당황해서 어머니를 바라보았지요. 집이 누추해서 어쩌나. 어머니도 걱정이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당신처럼 아름다운 분이 어떻게 이런 데서 주무실 수 있겠어요? 가이오쿠도 부끄러워하며 말을 덧붙였어요. 먼 길을 오느라 지쳐서 그래요. 근처에는 다른 집도 없고. 가이오쿠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누추한 곳도 괜찮다면 어서 들어오세요. 그리하여 그 아름다운 아가씨는 가이오쿠의 집에서 묵게 되었어요. 가이오쿠는 첫눈에 아가씨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도 한숨 자지 못하고
밤새 가슴을 졸였지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가씨는 가이오크를 밖으로 불러 말했습니다. 저랑 결혼해 주세요. 가이오크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지요. 저는 가난한 나무꾼인걸요. 하지만 당신은 공주처럼 아름다운데 어떻게... 전 당신의 착한 마음씨가 좋아요. 그래서 당신의 아내가 되고 싶어요. 아가씨는 상냥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얼마 후 가이오크는 어머니의 축복 속에서 아가씨와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러던 어느 추운 날 아침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에게 새 이불을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작하면 사흘은 걸릴 거예요. 그러니 그동안에 방에 들어오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가이오크는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약속하고 말았습니다. 사흘 후 아내가 방 밖으로 나왔어요. 얼굴이 헬쓱해졌고 몸도 조금 마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손에는 깃털로 짠 이불이 들려 있었어요. 아주 하얗고 가벼워 보였습니다. 천 개의 깃털로 짠 이불이에요. 아가, 정말 아름다운 이불이구나. 내가 쓰기에는 너무 아깝구나. 가이오크의 어머니는 감탄을 했습니다. 어머니, 마을의 영주님께 팔면 어떨까요? 그 돈으로 보통 이불을 몇 채나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래, 그러자꾸나. 가이오크는 아내가 만든 이불을 가지고 마을의 영주를 찾아갔어요. 이렇게 고운 이불은 처음 보는군. 영주는 이불값으로 그 말을 2,000냥이나 주었습니다. 한 채 더 있었으면 좋겠구나. 아내가 너무 힘들어해서 더 이상은. 아무 소리 말고 이불을 하나 더 만들어 오너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어. 영주는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산 위의 작은 집으로 돌아온 가이오크는 아내의 얼굴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영주님이 이불 하나를 더 만들어 오라는데. 순간 아내의 얼굴에 근심스런 빛이 스쳤습니다. 이번에는 일주일이 걸릴 텐데. 그러면 다시 한번 약속해 주세요. 절대로 방에 들어오지 않겠다고요. 가이오크는 이번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서 방문을 닫았지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7일째 오후가 되자 가이오크는 걱정이 되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먹지도 않고 일만 하다니. 혹시 쓰러지진 않았나 몰라. 가이오크는 아내를 살며시 불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지요. 문을 두드려 보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 쓰러진 게 틀림없어. 가이오크는 그만 아내와의 약속을 잊고 문을 덜컥 열었습니다. 아! 순간 가이오크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빼빼 마른 학 한 마리가 자기 몸의 깃털을 뽑아 이불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학은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지요. 결국 약속을 어기셨군요. 사실 저는 얼마 전에 당신 때문에 목숨을 구한 학이랍니다. 가이오크는 정신이 아득했어요. 오래오래 함께 살면서 은혜를 갚으려고 했는데, 하지만 제 비밀을 아셨으니 이제 떠나야만 해요. 부디 안녕히 계세요. 하기 말을 마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창문이 덜컥 열리며
어디선가 수많은 학들이 날아왔습니다. 그러더니 털이 뽑힌 학을 날개로 감싸고 날아올랐지요. 학들은 눈송이처럼 작아지더니 이내 하늘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가이오쿠는 언제까지나 학들이 사라진 하늘을 바라보고만 있었답니다. 도깨비가 쌓아준 저수지. 기훈이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훈이네 마을에 가뭄이 들었어요. 여름이 시작된 지 한 달이나 지났지만 비가 오지 않았지요. 그래서 개울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살랑살랑 헤엄을 치던 송사리 떼도 어디론가 숨어버렸어요. 맑은 물이 솟던 우물에도 물이 조금밖에 남지 않았지요. 하지만 정말 큰일은 논에 물이 하나도 없는 것이었어요. 변은 봄부터 가을까지 시원한 물이 많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가을에 쌀을 많이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논에 물이 없으니 벼가 죽어갔어요. 얘야, 너도 좀 쉬었다 하렴. 하늘도 너무하시지. 이렇게 비가 오지 않으면 벼들이 모두 말라버릴 텐데.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꼭 비가 올 거예요. 비가 오지 않으면 제가 날마다 큰 개울에 가서 물을 길어올게요. 하지만 큰 개울도 곧 말라버릴 거야. 개울을 막아 물을 막아두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머니와 기훈이는 큰 개울에서 물을 길어오는 중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하루 종일 큰 개울에서 물을 길어왔지요. 기훈이와 친구들도 어른들을 도왔어요. 서당에도 가지 않고 말이에요. 하지만 큰 개울은 멀어서 물을 조금밖에 길어오지 못했지요. 그러니 사람들은 한숨만 쉴밖에요. 밤이 되었지만 기훈이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기훈이는 논두렁에 앉아 있었지요. 내일도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하면서요. 아, 물만 얻을 수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텐데. 기훈이는 작은 소리로 말했지요. 물을 막아줄 테니 팥죽을 끓여줄래? 기훈이는 깜짝 놀라 돌아봤지요. 기훈이 뒤에는 키가 큰 아저씨가 서 있었어요. 아저씨, 그게 정말이세요? 며칠 후면 비가 올 거야. 그럼 개울에도 물이 많이 흐르지. 내일 밤 팥죽을 갖다 주면 물을 막아둘 저수지를 만들어 줄게. 저수지를 만들어 주신다면 팥죽 좀이야 얼마든지 드릴게요. 기훈이는 너무 기뻐 집으로 달려갔지요. 얘야,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비도 오지 않는데 무슨 저수지가 필요하다고. 아니에요, 어머니. 꼭 비가 온다고 했어요. 저수지도 만들어준다고 저랑 약속했는걸요. 너랑 약속을 했다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잖니? 어머니는 기훈이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환하게 날이 밝았지요. 기훈이는 마을 어른들에게 어젯밤에 만났던 사람 이야기를 했어요. 기훈아, 하늘을 봐. 구름 한 점 없잖니. 비를 기다리는 네 마음은 안다. 하지만 큰 개울에 가 물이라도 길어오는 게 낫겠다. 어른들은 기훈이를 믿어주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그건 기훈이가 어린아이였기 때문이에요. 기훈이는 한 번 더 어머니에게 부탁드리기로 마음먹었지요. 어머니, 제발 팥죽 한 솥만 쏘아주세요. 저수지는 농사 짓는데 꼭 필요한 거잖아요. 하는 수 없이 어머니는 팥죽을 쑤기 시작했어요. 붉고 토실토실한 팥을 삶았지요. 동글동글
새알심도 만들었어요. 마침내 날이 저물었어요. 기훈이는 팥죽을 들고 논으로 나갔지요. 제발 팥죽을 맛있게 드시고 비가 오면 물을 막아 저수지를 만들어주세요. 기훈이는 팥죽을 놓고 돌아오면서 마음속으로 빌었어요. 야, 이 팥죽 좀 봐. 꼬마가 약속을 지켰나 봐. 어디선가 키가 크고 털이 많이 난 아저씨들이 나타났어요. 어젯밤 기훈이가 만났던 아저씨도 있었지요. 아저씨들은 팥죽을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잘 먹었다. 팥죽을 먹었으니 우리도 저수지를 만들어주자. 팥죽 한 그릇 먹고 저수지를 만들어주면 우리가 너무 잘해주는 거 아니야? 약속은 지켜야 해. 예전에는 우리 도깨비와 사람들이 함께 살았었대. 그런데 언제부턴가 서로 약속을 안 지켰대. 그래서 지금은 서로 떨어져 사는 거야. 도깨비들은 열심히 저수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날이 밝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개울로 달려간 기훈이의 눈은 동그래졌지요. 개울에 돌로 쌓은 저수지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동네 어른들도 저수지를 보며 한마디씩 했지요. 정말 이상한 일이야. 기훈이 말이 맞았나 봐요. 어젯밤에 팥죽을 갖다 줬대요. 팥죽을 먹고 밤새 저수지를 만든 사람이 누굴까요? 혹시 도깨비가 아닐까? 도깨비는 팥죽도 좋아하고 힘도 세다고 하잖아. 어른들은 개울에 돌을 쌓아 저수지를 만든 건 틀림없이 도깨비일 거라고 했지요. 그리고 며칠 후에 정말로 비가 왔어요. 빗물은 시든 변잎들을 적셨어요. 개울에도 다시 물이 흘렀지요. 사람들은 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기훈이도 어머니와 함께 비를 맞으며 춤을 췄지요. 어디서 나타났는지 송사리 때도 저수지 안에서 신나게 헤엄을 쳤어요. 개굴 개굴 개구리도 목청이 터지도록 노래를 불렀지요. 비가 그치고 다시 해가 쨍쨍 내리쬐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물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개울을 막아 생긴 튼튼한 저수지 때문이지요. 비가 오지 않아도 저수지에 물을 아꼈으면 되었거든요. 기훈이가 벼들을 살리고 우리 마을도 살렸구나. 마을 어른들은 기훈이를 칭찬했어요. 네 말을 믿지 않았던 거 미안하다. 아니에요. 전 도깨비와 약속을 지킨 것뿐인걸요. 마을 사람들은 도깨비들이 고마웠어요. 그래서 도깨비들을 위한 잔치를 열기로 했지요. 도깨비가 좋아하는 팥죽과 메밀묵을 만들어 저수지 옆에 갖다 놨어요. 이게 무슨 냄새지? 도깨비들은 쥐를 두리번거렸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팥죽과 메밀묵 냄새인데. 도깨비들은 음식을 맛있게 먹었지요. 그런데 늦게 온 도깨비가 하나 있었어요. 먼저 온 도깨비들은 음식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니 늦게 온 도깨비는 화가 날 수밖에요. 치, 나도 저수지를 쌓았는데 내 음식은 조금도 남겨두지 않았잖아. 아, 우린 네가 오지 않은 걸 몰랐어. 미안하다. 다른 도깨비들이 사과를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음식을 많이 만들어 왔으면 내 것이 남았을 텐데. 좋아, 내가 쌓은 저수지의 돌은 다시 빼갈 거야. 라고 말했지요. 화가 난 도깨비는 정말 자기가 쌓은 돌을 빼갔어요. 그러자 저수지 한쪽이 조금 무너지고 물이 흘렀지요. 하지만 저수지는
아주 튼튼하게 쌓은 것이라 끄떡 없었어요. 그 후로 기훈이네 마을 사람들은 물 걱정을 하지 않았대요. 사람들은 도깨비가 쌓아준 저수지를 도깨비 보라고 불렀답니다. 캥거루의 털 색깔은 동물원이나 텔레비전에서 캥거루를 본 적 있나요? 자세히 관찰해 보았다면 캥거루의 털 색깔이 회색이거나 붉은색이라는 걸 금방 알아챘을 거예요. 하지만 캥거루의 털 색깔이 처음부터 회색이나 붉은색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원래 캥거루는 눈처럼 새하얀 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캥거루가 어떻게 회색이나 붉은색 털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아주 오랜 옛날 캥거루 형제는 높이뛰기 시합을 하기로 했습니다. 높이뛰기만큼은 내가 최고야. 내가 형보다 더 높이 뛸 자신 있어. 동생 캥거루는 이렇게 뽐냈습니다. 형, 잘 보라고. 동생 캥거루는 한껏 몸을 움츠렸다가 힘차게 뛰어올랐어요. 그런데 너무 높이 올라갔나 봅니다. 동생 캥거루는 그만 회색 구름을 뚫고 말았어요. 회색 구름은 얼굴을 찡그리며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러자 뻥 뚫린 자리가 흔적도 없이 메워졌어요. 구름 아저씨, 정말 미안해요. 동생 캥거루는 구름 아저씨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래를 내려다보니 눈이 핑핑 돌았지요. 아, 저렇게 까마득한데 어떻게 내려가지? 동생 캥거루는 너무나 무섭고 어지러워 두 눈을 꼭 감았습니다. 하하, 저 캥거루 좀 봐. 정말 우습구나. 그러기에 내려가지도 못할 거. 왜 올라갔지? 회색 구름 가족들은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구름 아저씨, 제발 절 좀 도와주세요. 동생 캥거루가 사정하자 구름 아저씨는 구름 자락을 땅까지 길게 늘어뜨려 주었습니다. 동생 캥거루는 구름 자락을 잡고 조심조심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형 캥거루가 깡충깡충 뛰어왔어요. 우와, 너 정말 높이 올라가더라. 그런데 네 털 색깔이 왜 그렇게 됐어? 내 털 색깔이 어떤데? 온통 회색이잖아. 동생 캥거루는 냇가에 몸을 비춰 보았지요. 예, 정말이네. 어떡하지? 회색 구름 가루가 묻었나 봐. 동생 캥거루는 울면서 몸을 문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씻어도 회색 구름 가루는 지워지지 않았어요. 예, 울지 마. 회색 털이 더 멋져. 친구 코알라와 물오리가 동생 캥거루를 달래주었습니다. 정말? 그럼 흰색 털보다 100배는 더 나은걸. 형 캥거루도 칭찬해 주었지요. 밤이 되자 형 캥거루는 슬그머니 밖으로 나왔습니다. 혼자 높이뛰기 연습을 하려고요. 나도 동생처럼 멋진 회색 털을 갖고 말 테야. 형 캥거루는 열심히 펄쩍펄쩍 뛰었어요. 어느새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잠에서 깬 동생 캥거루는 밖으로 나왔다가 형 캥거루가 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형, 정말 잘 뛰는데? 동생 캥거루가 졸린 눈을 비비며 칭찬해 주었어요. 정말이니? 그럼 어디 한번 뛰어봐, 형. 형 캥거루는 동생의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좋아, 뛴다.
하나, 둘, 셋. 형 캥거루는 하늘로 붕 솟아올랐지요. 그러다가 떠오르는 해님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어? 해님은 하품을 하다 말고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님. 형 캥거루는 인사를 하며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형 캥거루의 꼬리가 해님의 코를 간지렸나 봅니다. 해님은 갑자기 큰 소리로 재채기를 했습니다. 에취! 그 바람에 해님의 입에서 튀어나온 빨간 침이 형 캥거루의 털에 달라붙고 말았습니다. 형 캥거루는 그것도 모르고 공중에서 한 바퀴 돌고는 멋지게 땅바닥으로 내려왔습니다. 형, 정말 멋있었어. 동생 캥거루가 뛰어왔어요. 어, 형 털 색깔도 변했는걸. 정말 멋지다. 형 캥거루는 얼른 냇물로 달려가 몸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정말 내 털 색깔이 온통 붉어졌잖아. 형 캥거루는 기뻐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형 캥거루의 붉은색 털 때문에 빨간 티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병풍 속의 호랑이. 옛날 어느 고을에 심술사납고 악착스럽기로 소문난 군수가 새로 부임해 왔어요. 군수가 새로 부임해 오는 날이면 을에 소, 돼지를 잡고 기생을 불러 큰 잔치를 벌였지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군수는 어찌된 일인지 그 전의 군수들과는 달리 잔치를 하지 못하게 했어요. 새 군수는 부임하자마자 이 고을에서 글 꽤나 읽고 똑똑한 사람들은 모조리 불러들여라 하고 호통을 쳤어요. 군수의 속셈인즉 고을을 제 소나기에 튼튼히 틀어지고 백성들의 피땀을 깡그리 짜내자면 똑똑하고 살이 밝고 지혜 있는 백성들을 아예 처음부터 움쭉 못하게 꽉 눌러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양반 벼슬아치들의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여 밀란을 일으킨 백성들의 뒤에는 언제나 대중을 깨우쳐주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두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군수는 어느 고을에나 새로 부임하기만 하면 글 잘 읽고 지혜 있는 백성을 모두 불러들여 그들을 눌러놓는 일부터 서둘렀어요. 그런데 이 고을에 와서 가장 처음에 데려온 백성은 아직 머리 꼭대기에 피도 안 마른 어린아이였어요. 군수는 어이가 없어 나졸들을 흘겨보며 불호령을 내렸어요. 이 애끼, 고울리게는 뭐하러 끌어들였단 말이냐? 썩 끌어내지 못할까? 그런데도 나졸들은 군수의 분부를 들은 둥 마는 둥 그대로 서서 아이를 끌어낼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군수는 성이 상투 끝까지 치밀어 올라 이놈들아, 갑자기 기가 먹었냐? 왜 이렇게 서 있기만 하느냐 말이다. 하고 다시 호통치며 누나를 무섭게 뒤굴뒤굴 굴렸어요. 그러자 그 가운데 나이 많은 한 나졸이 군수 앞에 나서며 대답했어요. 저 아이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그 지혜가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어른의 비길 바 아니옵니다. 만약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다면 한 고을은 물론 천하도 다스릴 수 있는 아이인 줄 아래오. 군수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며 되물었어요. 뭐 천하를 다스려? 그러자 나졸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그런 줄 아래오 하고 허리를 굽실굽히며 대답했어요. 이렇게 되자 군수는 이놈들 감히 누구 앞이라고 고을리개를 데리고 와서 고을을 다스린다니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더니 하며 허풍을 치느냐? 네, 이제 이 아이와 내 얘기를 해서 아이가 지면 니놈들 목을 베어버릴 테다 하며 호통을 쳤어요. 나졸들은 숨소리도 크게 내지 못하고 모두 벌벌 떨었지요. 이때 아이가 머리를 축혀들고 당돌하게 대답하며 나섰어요. 네, 제 목을 베어도 좋습니다. 이쯤 되자 군수는 약이 바짝 올랐어요. 군수는 하인을 시켜 호랑이가 그려진 병풍과 밧줄을 가져다 놓았어요. 그리고는 아이에게 밧줄을 던져주며 호령했어요. 네, 이놈, 이 밧줄로 저 병풍 속에 있는 호랑이의 목을 베어 끌어내라. 그러자 아이는 밧줄을 집어들고 씩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네, 군수님,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아이는 대문 밖으로 뛰어나가며 이렇게 말했지요. 군수님, 제가 이 대문 밖에서 지키고 있을 터이니 군수님께서 몽둥이로 호랑이 엉덩이를 쳐서 대문 밖으로 냅다 몰아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밧줄로 목을 메어 끌고 들어가겠나이다. 군수는 땅이 꺼져라 발을 탕탕 구르며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이 애기, 몽둥이로 아무리 친다 한들 어찌 그림 속에 호랑이가 뛰어나올 수 있단 말인고. 아이는 밧줄을 집어던지고 깔깔 웃으며 말했어요. 아무리 내리쳐도 움죽도 않는 그림 속의 호랑이를 어찌 밧줄로 비끄러맬 수 있으리오. 못할 것이 뻔한 것을 하라고 강다짐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얼빠진 사람인 줄 아래오. 그러자 나졸들은 물론 벼슬아치들까지 얼굴을 돌리고 킥킥 웃어댔어요. 이렇게 되자 군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고 말았답니다. 부채질하는 사또. 옛날 어느 그을에 한 사또가 있었는데 이 사또한테는 별난 버릇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버릇인고 하니 부채질을 할 때 부채든 손을 높이 들어 뒤통수에까지 올렸다가 무릎 아래로 천천히 내리면서 너울너울 크게 흔드는데 그 모습이 마치 무슨 춤이라도 추는 것 같았지요. 게다가 그때마다 잔뜩 점잔을 빼며 헛기침을 에헴 에헴 해대니 장이 구경스러웠지요. 아전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한편으론 재미있어하고 한편으로는 성가시하다가 한 번은 저희들끼리 내기가 붙었어요. 한 늙은 아전이 먼저 말하기를 우리 사또 부채질이 저리 야단스러우니 볼만은 하되 정신이 사나워 어디 그 앞에서 수작이나 제대로 하겠나? 내가 저 버릇을 한번 고쳐볼까 하는데 자네들 생각은 어떤가? 하니 다른 젊은 아전들이 모두 한 입으로 말하는 것처럼 아 그렇게만 하면 술을 사달라는 대로 사주지요 하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버릇을 못 고치면 어르신이 우리한테 한턱 내야 합니다. 여부가 있겠나? 이렇게 해서 내기가 붙었지요. 늙은 아저는 다른 아전들을 모두 동원 문 밖에 데리고 가서 눈틈으로 안을 엿보게 하고는 자기 혼자 사또 앞으로 나아갔지요. 그런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설설 기어갔어요. 그걸 보고 사또가 물었지요. 너는 무슨 일로 그렇게 방정을 떠느냐? 물으면서도 그 별난 부채질은 그치지 않는데 마치 춤이라도 추는 듯이 뒤통수에서부터 무릎 아래까지 천천히 휘두르면서 묻거든요. 예, 사또, 그럴 만한 일이 있사오니 귀 좀 빌려주십시오. 늙은 아저는 사또 귀에 대고 속닥속닥 아뢰었지요. 방금 마을에 나갔더니 헌옷에 찢어진 갓을 쓴 낯선 사람이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다닙디다. 이상해서 가만히 지켜봤더니 글쎄 조금 뒤에는 한양 말씨를 쓰는 낯선 자들이 때를 지어 나타나 역조리 어떻고 서리가 어떻고 수군대며 돌아다니지 않겠습니까? 암만 해도 예산 일이 아닌 듯하여 사또께 아뢰려고
불이 나게 달려왔나이다. 이 말을 들은 사또 그만 낯빛이 하얘졌어요. 뭐라고? 듣자니 그것이 다름 아닌 암행어사 행차가 아니냐? 어이구,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사또가 어찌나 놀랐던지 그리도 천천히 휘두르던 부채를 갑자기 턱 밑으로 내리더니 재빠르게 흔들어댔어요. 마치 수전증에라도 걸린 사람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앉았다 일어섰다 제자리에서 뱅뱅 돌았다 난리가 났지요. 문틈으로 그 모습을 엿보고 있던 다른 아전들은 다 놀랐어요. 귀에 대고 뭐라고 한마디 하자마자 대번에 부채질 버릇이 고쳐졌으니 놀랄밖에요. 이때 늙은 아저는 다시 사또기에 대고 사또 가만히 계십시오. 소인이 나가 다시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하고는 천눈덕스럽게 문 밖으로 나와서 다른 아전들 보고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어떤가 내 솜씨가 이번에는 도로 옛날 버릇으로 돌려나 볼 테니 잘 지켜보게나. 하고는 다시 동원으로 들어가는데 이번에도 무릎으로 설설 기어갔어요. 그걸 보고 사또가 아까보다 더 재빠르게 부채질을 하면서 물었지요. 그래 어찌 되었느냐. 어서 아래오라. 늙은 아저는 아까처럼 귀에 대고 속닥속닥 아래었어요. 사또 이제 염려 마십시오. 그 거지 양반과 낯선 한양 사람들 모두 다른 골로 갔습니다. 가면서 저희들끼리 수군거리기를 이 골은 별일 없구나 하더이다. 이 말을 들은 사또 대번에 낯빛이 환해졌어요. 그럼 그렇지. 암행어사가 무슨 일로 내 골에 오겠느냐? 그러면서 팔을 다시 뒤통수 꼭대기를 올려 너울너울 부채질을 했지요. 그러니까 옛날 버릇이 돌아온 것이지요. 그걸 본 다른 아전들이 다 감탄하면서 늙은 아전에게 술을 많이 사주더라는 이야기예요. 보검과 새 장수. 제돌봉 기슭 양지 쪽에는 오랜 옛날부터 대장간이 하나 있었어요. 대장간은 별로 크지 않았지만 언제나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뚝딱뚝딱 쨍강쨍강 벼림질 소리가 그칠 줄 몰랐지요. 대장간 일을 보는 할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한평생을 여기서 일했어요. 할아버지는 호미와 낫 같은 농기구도 많이 벼렸지만 창이나 칼 같은 무기도 수없이 벼렸어요. 그것은 섬 오랑캐놈들이 자꾸 쳐들어왔기 때문이지요. 젊은이들은 대장간 할아버지가 벼려준 칼과 창을 들고 전장터에 나가 적들을 무리로 물리치곤 했어요. 그런 할아버지에게는 신기한 보검이 한자로 있었지요. 그 보검은 잡기만 하면 윙윙 소리를 크게 울렸고 번쩍번쩍 푸른 빛을 뿜었어요. 보검이 울리는 소리를 듣기만 해도 오랑캐들은 이상하게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일어서지를 못했지요. 그뿐이 아니었어요. 보검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빛에 오랑캐들은 눈을 못 뜨고 갈팡질팡했지요. 대장간 할아버지는 나라에 외적이 쳐들어올 때마다 이 보검을 용감한 젊은이한테 주어 싸움터에 내보내곤 했어요. 보검을 잡은 사람은 누구나 싸움에서 큰 공을 세웠어요. 나라에서는 공을 세운 그들을 높이 평가했고 어떤 사람들은 큰 벼슬까지 받았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보검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말굽 소리를 요란히 울리며 한 젊은 장수가 대장간 할아버지를 찾아왔어요. 두 눈이 이글이글 불타고 어깨가 쩍 벌어진 장대한 체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젊은 장수는 번쩍번쩍 금빛이 도는 갑옷과 뿔도 든 투구를 쓰고 있었어요. 노인장, 바다 건너 섬 오랑캐가 지금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노리고 있나이다. 저한테 보검을 맡겨주십시오. 나라를 지켜 용맹을 떨치겠나이다. 젊은 장수의 목소리는 절절히 울렸어요. 그는 서남 땅에서 온 최장수였지요.
나라를 지켜 용맹을 떨치겠다는 그 마음이 참 기특하이. 대장간 할아버지는 최장수를 대견스레 바라보며 머리를 끄덕였어요. 이때 또 한 장수가 할아버지를 찾아왔어요. 키가 후리후리하고 날렵한 체격을 가진 젊은이였지요. 그도 번쩍번쩍 구릿빛 나는 갑옷과 뿔도든 투구를 쓰고 있었어요. 노인장, 오랑캐 무리가 섬을 떠나 우리나라로 백기를 돌렸나이다. 저한테 보검을 맡겨주십시오. 나라를 지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바쳐 싸우겠소이다. 젊은 장수의 목소리는 최장수보다 더 절절히 울렸어요. 그는 남도 땅에서 온 나장수였지요. 나라를 위해 한몸 바치겠다는 그 마음이 참 장하이. 할아버지는 나장수를 대견스레 바라보며 머리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이때 또 한 장수가 할아버지 앞에 불쑥 나타났어요. 키는 별로 크지 않았으나 박달나무같이 다부진 몸을 가진 젊은이였지요. 그는 갑옷 대신 수수한 배옷차림이었고 머리에는 무명수건을 질끈 동여매고 있었어요. 노인장, 동해 앞바다에 섬 오랑캐 배가 나타났다고 하오이다. 저한테 보검을 맡겨주십시오. 나라를 지켜 끝까지 싸우겠나이다. 젊은 장수의 목소리는 타는 듯이 애절하게 울렸어요. 그는 북방 오지에서 온 박장수였지요. 나라를 위하는 그 마음들에 정말 머리가 숙여지네. 할아버지는 세 장수를 바라보며 흡족한 듯 머리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 장수는 셋인데 보검은 단 한 자루뿐이니. 할아버지는 딱한 듯이 흰 수염발을 내리쓸며 잠시 생각에 잠겼지요. 그러더니 새 장수에게 물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나? 내기를 해서 이기는 장수가 보검을 가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게 좋겠소이다. 새 장수가 한입같이 대답했어요. 그들은 무술 겨루기에서 아직 그 누구한테도 접은 일이 없는 장수들이었어요. 새 장수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지요. 내 얘기는 내일 제곡에서 하기로 하세. 그리 알고 말을 타고 그리로들 오게나. 알겠나이다. 새 장수는 돌아갔지요. 다음날 대장간 할아버지는 보검을 가지고 약속한 대로 제곡의 등판에 나타났어요. 숱한 구경꾼들도 와 있었어요. 그럼 시작해볼까? 할아버지는 새 장수를 둘러보며 쌀통에서 화살 세 대를 꺼냈어요. 자네들은 화살 한 대, 짐승 한 마리야 잡을 테지?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참, 노인장도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새 장수는 섭섭하다는 듯이 어이없는 웃음을 지었지요. 그럼 좋이, 이 화살로 아무 짐승이나 한 마리씩 제껏 잡아오게. 할아버지는 새 장수에게 화살 한 대씩을 나누어 주었어요. 새 장수는 화살을 받아 쥐기 바쁘게 손살같이 숲속으로 사라졌지요. 얼마 안 있어 말과부 소리를 요란히 울리며 최장수가 큰 멧돼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돌아왔어요. 요, 금빛 갑옷을 입은 장수의 솜씨가 대단한데? 구경 온 사람들이 모두 감탄했어요. 뒤이어 나장수가 송아지만한 승냥이를 끌고 왔어요. 구릿빛 갑옷을 입은 장수 또한 대단하군. 사람들은 나장수의 솜씨에도 놀라워했지요. 대장간 할아버지가 두 장수를 보고 물었어요. 저 짐승들은 내가 준 화살로 분명히 잡았을 테지. 그렇소이다. 노인장이 주신 화살로 잡았소이다. 대장간 할아버지는 알겠다는 듯이 머리를 끄덕였어요. 마지막으로 박장수가 돌아왔지요. 그런데 박장수는 어떻게 된 일인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빈손이었어요. 배옷 입은 저 장수는 참 안 되는걸.
사람들은 박장수를 딱하다는 듯한 눈길로 쳐다보며 수군거렸어요. 임자는 무술에서 내놓으라 하는 장수인데 그까지 짐승 하나 못 잡았나? 할아버지가 박장수에게 다가오며 꾸짖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말에 박장수는 할 말을 못 찾고 얼굴을 붉히며 머리를 떨구었어요. 구경 온 사람들은 어느 장수가 보검을 잡을 것인가 하고 제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이야기했지요. 멧돼지를 잡아가지고 먼저 돌아온 최장수일 거야. 아닐세, 뒤늦게는 왔지만 사나운 승냥이를 잡아온 나장수일 걸세. 사람들은 모두 자기 말이 맞을 거라고 떠들썩거렸지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머리를 저었어요. 이것 가지고는 승부를 가리기가 힘드니 다른 내기를 한 번 더 해보기로 하겠네. 이번에는 먼저 달려가 불을 지피는 내기일세. 이 부시는 내가 어제 새로 똑같이 벼린 거네. 부싯돌과 부싯깃도 다 여기에 들어있으니 이걸로 불을 지펴들 보게. 대장간 할아버지는 머리를 들어 산봉오리들을 한번 쭉 둘러보고 나서 계속 말했어요. 여기서 거리는 서로 비슷하니 최장수는 앞산봉우리에, 나장수는 뒷산봉우리에, 그리고 박장수는 남산봉우리에 각각 불을 지피게. 자, 시작하세. 할아버지는 세 장수에게 부시 쌈지를 하나씩 내주며 다시 당부했어요. 꼭 이 부싯돌로 불을 지펴야 하네. 알겠소이다. 세 장수는 부시삼지를 받아지고 봉우리들을 향해 나는 듯이 달려갔어요. 얼마 안 있어 앞산 봉우리에서 불이 올랐어요. 최장수가 먼저 불을 지폈다. 사람들이 앞산 봉우리에서 타오르는 불길을 보고 소리쳤지요. 거의 같은 시간에 뒷산 봉우리에서도 불이 올라왔어요. 나장수도 불을 지폈다. 환성이 터졌어요. 그러나 박장수가 달려간 남산 봉우리에서만은 좀처럼 불길이 오를 줄을 몰랐지요. 먼저 불을 지핀 두 장수가 기세 좋게 말을 몰고 돌아왔어요. 노인장께서 주신 부싯돌은 과연 불이 잘 일었나이다. 나장수가 하는 말이었어요. 정말 그렇소이다. 부싯돌도 좋고 부시도 처음 보는 것이었소이다. 최장수가 덧붙여 말했어요. 그랬을 테지. 대장간 할아버지는 두 장수를 바라보며 머리를 끄덕거렸어요. 조금 뒤에 박장수도 돌아왔어요. 그러나 박장수는 끝내 불을 못 지피고 돌아왔지요. 대장간 할아버지는 구경 온 사람들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자네들은 누가 이 보검을 잡으면 나라를 위해 잘 싸울 것 같은가? 그거야 짐승도 잡고 불도 먼저 지핀 최장수지요. 옳습니다. 최장수입니다. 사람들은 다같이 최장수를 뽑았어요. 그렇지만 대장간 할아버지는 절레절레 머리를 가로저었지요. 나라를 위해 진정으로 잘 싸울 사람은 바로 저 박장수일세. 너무도 뜻밖의 말에 사람들은 놀랐어요. 노인장,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박장수야, 짐승도 못 잡고 불도 못 지피지 않았습니까? 그 말에 할아버지는 긴 수염을 내리쓸며 허허 하고 웃었어요. 그러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난 내 보검을 나라를 위해 진정으로 싸울 참다운 사람한테 주고 싶었소. 장수치고 누군들 무술에 능하지 않겠소. 저 박장수만 봐도 맨손으로 호랑이를 잡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던 장수요. 내가 시험한 것은 그들의 무술이 아니라 세 장수의 정직함이었다오. 장수들에게 준 새 화살에는 다 거짓 활촉들이 꽂혀 있었소. 그것으로 어떻게 멧돼지나 사나운 승냥이를 잡을 수 있었겠소? 그리고 내가 준 부싯돌은 막돌이었다오. 거기서 어떻게 불을 얻는단 말이오.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었어요. 양심이 깨끗한 사람만이 누가 보지 않는 데에서도 명예를 바라지 않고 나라를 위해 참답게 싸울 수 있는 법이라오. 할아버지의 말은 나직하나 엄숙하게 울렸어요. 그 말에 최장수와 나장수는 머리를 떨구고 들지 못했지요. 사람들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이때 새돌봉 봉수대에서 갑자기 흰 연기가 피어나더니 불이 타올랐어요. 나라에 오랑캐가 쳐들어왔음을 알리는 신호였어요. 박장수, 어서 보검을 잡고 말에 올라야겠네. 나라를 위해 잘 싸워주게. 할아버지는 박장수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며 재촉했지요. 고맙습니다, 노인장.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싸우겠나이다. 박장수는 할아버지한테서 보검을 받아 주었어요. 그러자 보검에서는 윙 하는 울림소리와 함께 푸른 빛이 번쩍번쩍 빛났어요. 박장수가 말에 오르자 백마는 기다렸다는 듯이 앞발을 축혀들더니 이어 땅을 구르며 손살같이 앞으로 내달렸지요. 사람들은 보검을 휘두르며 오랑캐를 무찌르러 달려가는 박장수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오래오래 손을 흔들어 주었답니다. 어리석은 내기. 옛날 어느 곳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단둘이서 살았지요. 하루는 이웃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밤에 제사 음식을 좀 갖다 주더래요. 옛날에는 제사를 지내면 음식을 혼자 먹는 법이 없고 이웃끼리 서로 나누어 먹었거든요. 이웃집에서 밥이야 과일이야 떡이야 잔뜩 갖다 줘서 할아버지 할머니도 잘 먹었어요. 자, 밥은 우리 둘이 갈라 먹읍시다. 그럽시다. 대추는 내가 먹을 테니 밤은 할머니 들구려. 좋지요. 이렇게 사이좋게 나눠 먹고 나니 마지막에 떡 하나가 남았어요. 떡이 딱 한 개 남았는데 이걸 의좋게 갈라 먹으면 좋으련만 이 두 사람이 그만 욕심이 났지요. 한 입에 넣으면 딱 맞을 걸 가지고 갈라 먹자니 아깝다 그 말이에요. 서로 냉큼 제 입에 넣고 싶은데 할아버지는 할머니 때문에 못 그러고 할머니는 할아버지 때문에 못 그러고 있지요. 서로 눈치만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아, 우리 이럴 게 아니라 내기를 해서 이기는 사람이 떡을 먹기로 합시다. 하고 제안했어요. 그거 좋지요. 그런데 어떤 내기를 할까요? 말 안 하고 오래 참는 내기를 합시다. 누구든지 말을 먼저 하는 사람이 지는 거요. 아, 그럽시다. 이렇게 해서 말 안 하기 내기를 했어요. 둘이서 입을 딱 봉하고 마냥 앉아있는 것이요. 떡을 사이에 두고 말이에요. 먼저 말을 하면 지게 되니까 그저 꾹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밤이 이슥해졌어요. 첫 닭 울 때가 다 됐지요. 그런데 그때 이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 살금살금 들어와서 문을 빠끔히 열고 들여다보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방 가운데 앉아있거든요. 이고 집주인이 잠을 안 자고 있네. 그런데 앞만 봐도 이상하단 말이에요. 둘 다 벙어리인지 도통 말을 안 하거든요. 한참 동안 지켜봐도 둘 다 말이 없어요. 그저 입을 딱 봉하고 서로 눈만 쳐다보고 앉아있지 뭐예요. 하도 이상해서 도둑이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다가가서 두 사람 사이에 얼굴을 들이밀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했지요. 그래도 쓰다달다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 거예요. 어라, 이 집주인은 둘 다 청맹관이로군. 청맹관이 눈뜬 장님인 줄 알고 도둑이 아주 마음 놓고 도둑질을 했지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걸 다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떡 먹을 욕심으로 말을 안 하네요. 도둑이 장롱 뒤지고 밭다지며 벽장까지 다 뒤져서 값나가는 물건을 죄다 훔쳐갈 때까지 두 사람 다 말을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말을 해버리면 떡을 못 먹으니까. 그러다가 도둑이 물건을 다 훔쳐가지고 나가버리자 할머니가 참다 못해 소리를 질렀어요. 에이, 이 답답한 영감탱이. 그래, 도둑놈이 눈앞에서 훔쳐가는 걸 많이 보고도 가만히 있어. 아이고, 이 답답한 영감탱이.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야, 이겼다. 이 떡은 내 자지다. 하면서 냉큼 떡을 집어먹더래요. 눈치 3년, 배짱 3년. 옛날 옛날에 강원도 어느 깊은 산골에 나이 서른이 넘은 떡거머리 총각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 총각 사는 데서 산 하나 넘어 골짜기에 또 처녀가 살고 있었지요. 하도 깊은 골짜기라 인근에 혼인말을 넣어줄 중신아비도 없었던 모양이지요. 둘이서 그렇게 나이만 자꾸 먹다가 하루는 산에서 처녀 총각이 만났단 말이지요. 만나자마자 서로 마음이 끌렸던지 그날로 찬물 한 그릇 떠다 놓고 백년 가약을 맺었어요. 그렇게 해서 혼인을 한 이 젊은 내외가 참 재미나게 잘 살았어요. 가진 것은 없어도 둘이서 정분이 두터우니 더 바랄 게 없었지요. 그런데 남편이 어찌나 색시를 좋아하는지 잠시 떨어져 밭일을 나가도 그저 색시 얼굴이 눈앞에 아른아른해서 일이 돼야지요. 그래서 일도 못 나가고 색시 옆에서 얼굴만 쳐다보고 살았지요. 그러다 보니 밥도 못 먹을 형편이 되어버렸어요. 일을 해야 밥을 먹고 살지요. 보다 못한 색시가, 여보, 일은 안 하고 밤낮 나만 지키고 살 작정이요. 하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당신 얼굴이 눈에 삼삼해서 떨어져 있어가지고는 일을 못하니 어떡하오 하거든요. 색시가 좋은 수를 하나 냈지요. 그럼 나와 똑같은 그림을 두 장 그려줄 테니 이쪽 밭머리에 하나 꽂아놓고 저쪽 밭머리에 하나 꽂아놓고 일을 하시오. 그러면 밭을 매 나가도 보고 들어와도 볼 게 아니오. 남편이 그거 참 좋은 수라 생각하고 그림 두 장을 받아서 밭 모퉁이에다 떡 걸어놓고 일을 했지요. 그런데 난데없는 회오리 바람이 씽 불더니 그놈의 그림 한 장이 휙 날아가 버렸지요. 날아가서는 이놈이 어딜 갔느냐면 임금 사는 대거래까지 날아간 모양이에요. 임금이 대거래 있다 보니 웬 그림 한 장이 바람에 날아와 뜰에 툭 떨어지거든요. 주워서 들여다보니 참 천하 미인이에요. 마음에 쏙 들어서 신하들한테 당장 이런 사람을 찾아오라고 명을 내렸지요. 그래서 신하들이 방방곡곡 그 색시를 찾아 나섰어요. 찾다가 찾다가 한 군데 산속을 들어가서 보니까 그림하고 똑같은 색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색시를 잡아갔지요. 색시가 잡혀가면서 생각해보니 자기 남편이 잠시도 못 떨어져 있는 사람이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가만히 어떻게든 참고 3년만 견디시오. 눈치 3년, 배짱 3년, 배워서 날 찾아오시오. 하고는 할 일 없이 잡혀갔지요. 잡혀가서 이제 후궁이 되었는데 이 색시가 도통 웃지를 않았어요. 두고 남편 생각에 웃음이 나오지를 않았지요. 임금이 아무리 웃겨보려고 해도 웃지를 않거든요. 그럭저럭 3년이 지난 뒤에 이 색시가 임금한테 말하기를, 저는
평생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하거든요. 그래, 무슨 소원이냐? 거지 잔치를 한번 보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아, 그럼 그렇게 하지. 그래서 온 나라의 거지를 불러다 잔치를 하는데 색시는 몇 날 며칠을 기다렸지요. 혹시 자기 남편이 왔나 하고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남편이 오지 않았어요. 틀림없이 거지가 됐을 텐데 말이에요. 화전이나 일구고 살았으니 옷이나 변변하겠어요. 돈이 있겠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이렇게 내다보니까 자기 남편이 거지꼴이 되어서 찾아오지 않겠어요. 잔치라고 해서 음식 차려놓은 것을 먹고 춤을 추며 노는데 그걸 보니 어찌나 반가운지 저도 모르게 웃음이 막 나왔지요. 임금이 보니까 평생 안 웃던 사람이 웃는단 말이에요. 뭘 보고 그렇게 웃는가? 하고 물으니 이 색시가 저기 춤추는 거지를 보고 웃습니다. 하거든요. 임금이 자기가 아무리 웃겨보려고 해도 안 웃던 색시가 웃으니까 기분이 아주 좋았지요. 그럼 내가 저 옷을 입고 춤을 춰도 웃겠는가? 그렇겠지요. 그래서 임금이 남편더러 옷을 벗으라 해서 그걸 입고 춤을 추는데 그때 이 색시가 자기 남편에게 눈치 3년, 배짱 3년은 멋에 쓰려고 배웠소? 하고 냅다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얼른 말귀를 알아듣고 임금이 벗어놓은 옷을 입고 용상에 떡 올라가 앉아서 이제 거지들을 썩 내몰아라 하고 호령을 했지요. 임금도 거지 옷을 입었으니 거지지 뭐예요. 그래서 쫓겨나고 색시는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여러분,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 중 어떤 이야기가 기억에 남으시는가요? 저는 바보 아저씨를 속인 세 사람이 다시 바보 아저씨에게 속는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남을 속이고 괴롭히면 결국 그것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